kiss for you.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그 온 곳은 벽진면,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 부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양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뭐 공장, 뭐 다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 이제 부지 면적이 총 면적이 이제 1247평이고 지역은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정도 적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40% 적용하면 약 한 500평 정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보면은 저 앞에 지금 2차선이 보이는데 8m 도로를 126m나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나중에 공장이나 뭐 요양센터, 뭐 식당, 근린 생활시설 하려면은 가속 가감 차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지금 이 땅은 세 다랑이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앞에 이제 참깨 심은 밭 하나 있고, 그 밑에 또 참깨 심은 밭, 그 밑에 또 한 달에 묵혀져 있어가 세 다랑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좌향은 지금 보면 동남향이고요. 저 2차선 건너편에 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낚시를 하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산이고, 앞에 확 트인 배산 임수, 명당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접근성 좋지 뭐 나쁠 거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방송을 시청해 주는 그 있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촬영을 시작해서 저쪽에 이제 3m 도로 있는 데서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구워서 촬영을 하고 마치고 이제 2차선 저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촬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3m 도로에서 다시 또 촬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2차선 도로 반대편에 있는 3m 산길을 이래 물고 있는 땅입니다. 저 2차선도 물고 있고, 경계는 이 부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깨, 저 참깨밭 있죠? 이것도 깁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이거는 이쪽 편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2차선 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3m 도로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제 반대편에는 도로가 있다는 거 그 참고로 하시려고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 한 다랑이, 그 다음에 여기 두 다랑이, 이제 보이시죠? 참깨밭. 그 다음에 요 내려가면은 지금 땅이 묵혀져 있습니다. 요까지 경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제일 먼저 다랑이에서 요 밑에까지. 요렇게 바로 이제 2차선 도로입니다. 네. 요렇게 제체가 여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땅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낚시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수지. 여기 낚시터. 풀도 깨끗하게 깎았어.
저 앞에는 낚시하는 흔적이 있네요. 좌대까지 아예 깔아놨네. 낚시터 인근 땅이나 보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땅이 제 차에 서가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보이는 땅 전체 다입니다. 예. 자, 이어서 2차선 접해 있는 제일 윗다리부터 다시 또 영상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낚시터는 요런 게 있다 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쪽 위에 2차선에서 또 영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본 땅이 시작입니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경사도는 있습니다. 가감가속 차량을 만들 때 공사비는 조금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파리가 붙어가지고 귀찮게 하네요. 자, 여기 이제 제일 밑에 다랑이, 제 차서가 있는 쪽이 제일 밑에 다랑이, 그 다음 두 번째 다랑이, 제일 윗다랑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웃다랑이에는 작은 저수지가 하나 파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땅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수지, 요 작은 저수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 농사용 전기는 이 집 건지 아닌지 마을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참깨밭이 제일 윗다랑입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본 땅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참깨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죠. 논두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랫다랭이, 우다랭이 요렇게 이제 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범면이 있어서, 여기 범면이죠, 범면. 범면이 있어서 축대 공사비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 위에 있는 땅을 까서 뒤쪽으로 범면을 좀 많게 하고 한 단행을 만들어서 건물 지어도 되고, 그거는 뭐 차후에 사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2차선 도로변이라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서 계대 기준을 해서, 계대 동산병원 기준을 해서 입구 좋은데 한 40분? 한 4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기농기촌 주택 부지는 뭐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거고, 공장, 건생시설, 요양병원, 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다 허가가 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전기는 어차피 전봇대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땡기면 되는 거고, 지하수는 상수도, 이 마을까지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공지하수를 파야 되지 않겠나. 대공지하수는 보면은 부가세 포함 수중펌프 해서 보통 800에서 1000만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땅값이 인근에 이제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35에서 40만원 이렇게 매매되는데, 요거는 평수가 큰 관계로 한 땅주인이
이것저것 감안해가 저하고 이야기해서 했는 게 이제 한 25만 원 정도 뭐 받는 걸로 고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이 땅은 접근성이 좋아서 대형차 뭐 이런 차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산이 이래 있어서 완전 소쿠리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북풍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또 평수가 여기가 1247평 같으면은 500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은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한 4채 아니면 5채 정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실 분도 괜찮고, 아니면 동호인 기농 기촌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아서 요런 큰 땅을 동업해서 사두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랫다랭이는, 우따랭이든 아랫다랭이든 보면은 할매 할배가 농사는 잘 짓는 것 같네. 자, 아랫다랭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앞에는 보면은 뚱딴지, 돼지감자라 그러죠. 뚱딴지 지금 심겨져 있고요. 그러고 요 보면은 이제 들깨, 저 앞에 참깨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아이고, 밑에 따랑이 이거 좋다, 땅이. 그렇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난간 논두렁으로. 여기 오니까 이제 흔히 낚시터가 흔히 보이네요. 그쵸? 전망도 나오고요.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전망은, 탁 트인 전망은 좋습니다. 요 밑에 땅도 이 땅하고 본땅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조건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저 위에 따랭이, 아래 따랭이 활용하시면 되겠다 생각입니다. 자, 본 매물은 기농 기촌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도 어울리지만은, 이 땅은 이제 제1종, 제2종 건생시설 허가가 다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금액도 땅주인하고 협의회가 25만원에 가격을 내려서 지금 본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면에도 성주 땅값은 지금 많이 올랐는 상태인데, 요 땅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시세 대비해서 좀 저렴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땅, 다각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뭐 사두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내가 공장을 짓겠다, 요양센터를 짓겠다, 뭐 요양원을 하겠다, 식당을 하겠다 이런 분들 요 땅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기는 차량 통행은 요쪽 넘어가면은 이제 성주대 물고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은 많습니다. 근데 뭐 식당은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고, 조용해서 오염원이 없고 이래서 요양센터나 기농기촌 주택 부지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다른 매물로,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김소장이었고요. 더 좋은 매물 또 섭외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차선 추가 영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